선거구별 후보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4명의 후보가 뛰는 청주 서원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금배지에 6번 도전하는 새누리당 최현호에 맞서 4차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더민주 오재세, 국민의당 안창현, 정의당 오영훈 후보까지 3선 현역 의원의 텃밭 공략에 나선 청주 서원의 최대화두는 민생 복지입니다. 최현호, 오재세 두 후보는 주민 삶의 개선을 놓고 맞붙었고, 서원경찰서, 그리고 서원구 보건소,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이런 공공인프라를 반드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생태공원, 그리고 동호인 체육복합시설 등 주민의 주거, 문화,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현, 오영훈 후보는 서민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들과 일자리를 이 지금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서로 우리 센터에서 교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고용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공약했던 것을 저희가 지키도록, 정의당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급식도 이제 중학교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올라가고, 사실 저는 대학생까지도 이제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과일을 먹지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그런 이제 대학생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 이슈가 실종된 이번 선거. 청주 서원은 생활밀착형 공약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